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대입니다. 저번에 마천루 인질 전지를 위참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기생방, 2층 진무실, 1층 주방, 1층 침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기생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생방입니다. 기생방 같은 경우에는 위엔 당연히 뚫리지가 않죠. 어차피 위에 옥상이기 때문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주방입니다. 뚫리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트랩도 막을 거니까요. 어차피 뭐 그렇게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가 중앙계단 쪽이고요. 여기도 계단 쪽이죠. 여기 막으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노래방, 가라오케 근데 여기 막아주시고요.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 막아주시면 좋긴 합니다. 여기 막는 이유는 이쪽 창문 넘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뚫을 때 글라즈가 계속 쏜다거나 할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리인포스를 하는 거지 그거 이상으로는 아니고요. 여기 당연히 여기 안에도 예거 설치를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도 막으시는 게 좋죠. 리인포스는 어쩔 수 없이 막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인질방에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 게 맞고 네. 여기 다 막으시면은 한 명 두 명 여긴 안 막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딱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리를 하면 다섯 명 딱 바로 다 쓰게끔 되어 있고 아니면은 가라오케 룸을 이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셔가지고 안쪽으로 쓰셔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 창문 때문에 그러니까 창문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 밑에 깨져도 딱히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깨가지고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수류탄으로 쏘셔도 좋기는 해요. 여기 밑에 BBQ 룸이죠. 아 주방인가요 여기가? 주방인 것 같긴 한데 여기 하나 뚫어드리고 여기 하나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에다 많이 숨어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일단 주방인 건 확실하고요. 일단 트랩도어는 뚫을게요. 이런 식으로 뚫으면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설치를 많이 하죠. 계단 보기 위해서 계단 이렇게 보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설치를 많이 하죠. 네, 여기 하실 땐 참고로 앉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앉아서 해야지만 밑에 계단 있는 사람이랑 뒤쪽에 CCTV 있는 쪽 여기 CCTV 있는 쪽 앞에 이쪽에서 온 사람이랑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같이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좋고요. 여기는 솔직히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플러스 해서 노란색 방에도 있으면 좋습니다. 노란색 방 같은 경우는 여기 입구 그리고 여기 쪽 중앙으로 오는 거 막기 위해서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만 살짝만 뚫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위 밑에서 살짝 위 이 정도만. 그러니까 상대방은 밑에를 봐 그러니까 밑에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먼저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뚫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계단 있는 쪽도 북 있는 쪽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2층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역으로 갈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여기죠. 여기랑 여기 쪽인데 일단은 반대쪽 2층 한번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태고실 지나서 테라스 지나서 여기 라운지 쪽에서 여기 부수면은 쉽게 갈 수 있어요. VIP 공간에서 여기 10호 아니면 충격수류탄 부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적들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적들을 이렇게 뒤치기를 하고 안전하게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특히나 노란색 방으로 아니면 여기 밑에 지하 1층에 있는 주방 있는 쪽 뒤쪽 복도 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쪽에 은근히 사람이 포지션이 별로 없고 노래방이랑 가라오케랑 게이샤룸 여기 기생방이죠. 이쪽에 은근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쪽 반대쪽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 전 테라스라든지 VIP 라운지라든지 카베르 같은 경우에는 VIP 라운지라 아니면은 뭐 라운지라 아니면 노란색 방 여기 다과실 쪽에 있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실 때 여기 내미시면 안 돼요. 내미시면 한없이 불리해요 수비팀이. 네. 여기 때문에 이렇게만 노리셔도 상관없어요. 룩이나 닭이 여기 이렇게 노리고 그 스모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거가 당연히 밑에다가 놔두시고, 그리고 어차피 클러스터는 못 박을 거예요. 여기 어차피 인질이기 때문에. 대신에 밑에서 위로 날라오는 수류탄이라든지 여기 밑에 있는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딱히 뭐 알려드릴 만한 곳이 주방이랄까요? 밑에 있는 주방? 식당? 주방? 여기도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가 예, 초록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가 그 안쪽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곳, 아까 전에 스모크가 이쪽에서 던지라고 던질었을 때 좀 좋았던 곳, 여기가 바로 끝쪽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그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쭉 그으시면은 여기 바로 밑에예요. 그러니까 좀 외우고 싶죠. 여기 책, 그러니까 여기 그 차, 그 조명 있는데, 조명 있는데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선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니까 여기 끝쪽에 수류탄 하나, 여기 끝쪽에 수류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그니까 밑에 위에서 밑에 밑에서 위에 이렇게 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질 잡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인질 잡는 거 보이면 이렇게 쏘셔도 상관없어요. 그니까 너무 위층에 적들이 많다 싶으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쏘셔도 되고, 딱히 여기 말고는 계단 쪽 비비큐룸? 비비큐룸 쪽에서도 괜찮긴 해요. 근데 비비큐룸 쪽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볼 수 있죠. 여기 바로 밑에 계단 쪽이고요. 뒤쪽 계단 쪽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노래방 쪽에도 사람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있다거나. 여기도 뚫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뚫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BBQ 안쪽일 거예요 아마. 일단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계단 보시면 이렇게 위에 뚫려 있죠. 이런 식으로 BBQ 여기 뚫려 있네요. 이렇게 BBQ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곡선에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 던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던지고 여기 하나 던지고 이런 식으로 수류탄 쿠킹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BBQ랑 뒤쪽 계단이랑 그리고 주방 쪽 조명 위 라든지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여기 이렇게 부서집니다. 부서지기 때문에 여기 뒤에 리인포스 하시는 거 충분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버기, 그러니까 버기 만약에 여기 뚫어버린다면은 그 끝없이 그냥 안을 확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해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옐로방, 그러니까 다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일단은 안전하게, 안전한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쪽이라든지 여기라든지 한 명쯤은 있으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있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은 창문 쪽으로 오거든요. 창문이랑 여기 정문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1층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그실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VIP 라운지 반대쪽이었죠. 그쪽에서 역각으로 한번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위험하시다 싶으시면 밑에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붕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 부셔가지고 여기가 끝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살짝 간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위험만 주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VIP 라운지 VIP 공간 여기 확실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되게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나오는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요. 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CCTV를 보실 때는 레펠을 타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레펠 위나 레펠 밑에 레펠 타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바깥에 소리가 뚫려 있다 한다면은 그거 듣는 소리 바로 듣고 나와버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오는 공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 여기가 바깥. 여긴 막혀져 있고 이쪽만 갈 수 있는 바깥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도 괜찮긴 해요. 여기도 특히나 여기에다가 밴디치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아니면 미라를 여기다 두죠 상관없는데 여기다 두기에는 너무 메리트,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여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쪽에 뒤에서 오는 적들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스폰 지점이라면 모를까, 여기 스폰에서 여기 타고 오는 거면 모를까. 딱히 뭐 여기다 미라를 설치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집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당연히 뚫리지 않죠. 어차피 2층이 끝층이기 때문에 밑에 같은 경우는 뚫립니다. 라디오 부수고 일단은 레인포 슬레드로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트랩도어는 뚫으세요. 여긴 트랩도어 뚫는 게 좋아요. 여기 막으시고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긴 뚫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뚫으시면은 앞에 밑에 바닥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여기 뚫어가지고 저쪽 이쪽 창문에서 오는 적을 역으로 상대를 할 수 있죠. 이쪽 창문은 계속 바라보는 적을 이렇게 뚫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꼭 막으셔야 돼요. 안 막으시면 되게 위험한 장소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뚫으면 더 좋아요. 여기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거나 그니까 다리만 보이도록 뚫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 창문으로 창문에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밖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좋죠. 트랩도어는 일단 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뭐지 그 전시실은 특이하게 여기 유리가 깨지면은 소리가 걸려요. 소리 미리 이렇게 깨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소리 미리 안 깨시면은 그니까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 그니까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고 어차피 그니까 유리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한 번만 깨지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소리 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밑에 깨지긴 합니다. 깨지긴 하는데 좀 위험한 장소로 와서 네, 딱히 뭐 딱히 위험한 장소라서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위에 깨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해서 숨어있는 장소가 인질 뒤쪽이죠. 여기 여기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 어딘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샷건으로 쏘실 수 있는데 인질한테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쏘셔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쪽이죠. 샤워실 쪽 여기 이렇게 있고 욕실 있는 쪽이고 여기는 그냥 바로 밑이고요. 다 아는 곳이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말씀드릴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깨지진 않을 건데 웬만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깨지잖아요. 여기 깨지니까 뭐 딱히 뭐 여긴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깨보고 웬만하면 있는 공간이 여기 뒤나 여기 쪽이나 이쪽쯤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니면은 뭐 여기 이쪽이라든지 이렇게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영양가가 그렇게는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서 첫 번째로 여기 장문우지야. 여기는 여기 앞에 또 스폰 위치라 가지고 여기 또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고 여기 바로 위죠? 여기 창문이 있는 곳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이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뒤에서 멀리서 뒤에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적군을 상대할 수 있고요. 충분히 트랩도어로 상대방이 넘어오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 그러니까 창문에서 밑에 있는 적을 잡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저를 잡으려면 확실하게 몸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 테이블 쪽 테이블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서 제대로 쏘셔야지만 인질한테 안 맞고 쏠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긴 딱히 없고 여기 위쪽에 하나 있었죠. 이쪽에 뭐 나머지는 뭐 깨진 구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도 깨진 구간 있나 한번 살펴보고 깨진 구간이 더 이상 안 보이죠.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10호가 하나 남아가지고 어딜 한 번 더 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뭐 여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서 어디로 통을 하나. 여기네요. 여기 쪽인데 깨지긴 하네요. 깨지긴 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일단 깨질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왠지 모르게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아, 여기 깨져 있네요. 그 권총으로 깬 거 깨진 자국 보이네요. 여기 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나무 있는데 대나무랑 그 욕실이랑 침대 욕실이랑 창문 사이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엔 딱히 의미가 뭐랄까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 쏘는 게 의미가 여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여기랑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히 이렇게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는 여기에요. 여기 공격팀이 웬만하면 수비팀이 여기를 잘 안 막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몇몇 아군은 여기 게이샤방 지나가지고 태고실 지나가지고 여기를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고 이렇게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그니까 저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측면도 노리고 저쪽도 노리고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숨어가지고 그 공격팀 쪽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여기 보다가 뒤로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가운데나 이쪽이나 끝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긴 아예 라운지 쪽은 테라스 쪽은 다 뚫어버리고 그니까 이렇게 점령을 하면은 좋은 점이 그니까 상대방이 애초에 이렇게 해서 기습으로 안 와요. 그것도 되게 좋긴 해요. 그리고 애초에 그니까 뒤쪽으로 오면은 공격팀, 그러니까 수비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시 앞으로 보던 걸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리인포스 다 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리인포스 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좀 더 힘들긴 해서 이쪽 뚫어지면은 정말 수비팀한테는 불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단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10호를 던질게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적들을 아예 쌈싸먹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라든지 게이샤라든지 더가실 쪽에 숨어있다가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여기 밑에서 숨으셔도 돼요. 이렇게 숨으셔가지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공격팀은 확실하게 여기는 오기는 와요. 아니면 밑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잘 안 오죠. 계단이 한없이 불리하긴 해요. 공격팀 입장에서 여기서 오면은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몸을 드러내는 정도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되게 불리하긴 해요. 그래서 계단으로는 잘 안 오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트랩도어 밑에 적이 있으면은 트랩도어 밑을 그러니까 없애고 2층을 반대쪽 2층 그 중앙 계단 주방에 있는 쪽 계단을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딱히 잘 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인질 짚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뚫었잖아요. 테라스 쪽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숨을 데도 없고 더 이상 숨을 곳도 더 이상 뭐 캠핑할 곳도 더 이상 노릴 만한 곳도 별로 없어요. 약간 맵이 너무 담백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니까 뭔가 꼼수라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정성 맵? 거의 뭐 그 정도라서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1층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위 뚫리죠. 밑에는 어차피 1층이 끝이기 때문에 뚫리진 않은 부분이고요. 라디오 깨겠습니다. 리인포스를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인포스 하나 여기 다 뚫어주, 다 막아줍니다. 막아주시는데 BBQ룸 안에서 이렇게 쏠 경우에는 살짝 뚫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뚫으실 때는 여기 뚫으신 거죠. 여기 창문 살짝 보일 때까지만 이렇게만 살짝 뚫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위에 많이 숨어있죠. 여기 많이 숨어있죠. 여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위에가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가라오케, 가라오케라서 여기도 많이 숨어있으니까 한 번씩 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여기에 많이 숨어있는다던가. 여기 어딘지 아시죠? 기생방 위쪽이에요. 기생방 위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생방. 이렇게 니은자로 뚫을게요. 여기는 여기는 안 뚫리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뚫리는 걸로 기걸 하는데. 제대로 안 뚫리네요. 제대로 안 뚫리는 걸로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으흠. 여기도 한번 여기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막혀있네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막혀있네요. 여기는 막혀있나 한번 볼까요? 제대로 여기 네, 막혀있는 거 확실하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뚫리긴 하죠. 일단 찝고 한번 위로 올라갔다 볼게요. 이쪽이네요. 여기는 제대로 못 쏘네요. 이렇게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있긴 한데 창문도 나있고 해서 제대로는 확인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기 뚫려있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 밑에 여기 당연히 숨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험하면 뒤에서 보기도 하고 여기를 깨가지고 이렇게 롱을 보기도 하죠. 롱을 보기도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기생방 오른 왼쪽 끝쪽, 여기도 기생방 오른쪽 끝쪽 되어있고요. 여기는 위에 앞에 있는 기생방 쪽이고요. 여기는 뚫려지지가 않은가 봅니다. 제대로 뚫려지지가 않았는데. 이외에 BBQ 앞쪽은 여기 이렇게 가라오케 앞쪽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방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소파 있는데 바로 왼쪽에 여기 지금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에요. 여기엔 그 뒤쪽 제가 여기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때만 알려드렸는데 여기는 그 뒤쪽 계단 시작점, 1층 시작점, 그리고 여기 뒤쪽 계단 창문 쪽 보이는 곳이고요. 노래방에 이렇게 끝자락에만 있고 그거 이외에는 이쪽에 있나 보네요. 여기 들어있는 데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엔 제대로 깨지지 않은 흔적들이 잘 보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끝쪽입니다.
그 앞쪽에는 창문이 있는데 여기가 입구 쪽이 있는데 여기 앞에 리인포스 할 수 있는 곳 여기도 아마 깨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샷건 탄이 별로 없어가지고 깨지는 흔적 보이네요. 밑에 보이시면은 보이시네요. 근데 진짜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철근이 제대로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은 바로 밑에서 이렇게 쏘는 거 말고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더 이상은 없고요.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쪽이네요. 태고 있는 쪽 태고 있는 쪽 앞에 있는 쪽이 바로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편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머리 위에서 쏴야 한다는 점 되게 불편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네, 뭐 더 이상은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고요. 여기 위에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었죠 아까 전에. 여기 바로 바깥인데 여긴가 보네요. 여기 바깥은 아예 깨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따로 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안전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은 대신에 고립이 잘 되는 것 뿐이지. 여기에도 많이 숨어있죠. 대신에 계단 위라서 뚫리진 않구요. 이거 월샷 가능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도 리인포스를 하셔야 돼요. 참으로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또 괜찮긴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창문보다는 여기 정문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죠. 대신에 정문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줄에 깔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0호를 깔고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트랩도어는 뚫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트랩도어 뚫을 만한 총알이 없어가지고 제가 뚫어드리지를 못하는데 샷건도 없네요.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뚫으면 여기 밑에 창문도 보이고요. 여기 이쪽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뚫으셔야 해요. 네. 뚫으셔야지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트랩도어 일단 뚫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에 2층에 안 있을 거라. 아 근데 2층에 있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리가 여기 만약에 밴드질 한다면은 여기 위쪽에서 복도 쪽이죠. 게이샤 복도 그 기생방 복도 기생방 복도 쪽이라서 여기는 또 여기 숨어 있는 데에는 또 여기는 기생방 안쪽 오른쪽 안쪽 왼쪽 안쪽 이렇게 돼 있고 BBQ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거죠 복도 쪽이고 여기가 그거 가라오케 노래방 쪽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다 위쪽에 그러니까 위아래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은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특히나 여기 뒤쪽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이렇게 숨으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나 여기 위에 안 뚫리는 것 같죠. 여기 위에는 여기나 여기 이렇게 숨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한번 핑 찍어볼까요? 여기 계단으로 기억을 하는데 계단 위쪽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특히나 여기 되게 많이 숨어있죠. 여긴 100%로 숨어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네. 여기는 아니면 여기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알아서 보시고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천루 인질전의 마지막 위치인 1층 침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층 침실입니다. 위에 깨지고요. 밑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1층이 마지막 층이기 때문에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나 여기는 여기 맞고요. 여기 사실 손댈 필요 없죠. 참고로 여기는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랩도 당연히 깨줍니다. 여기도 막으시면 좋고요. 여긴 바리케이드 꼭 쳐주셔야 돼요. 양바리케이드 켜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깨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창문마다 함정이라든지 와이어라든지 깔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질 가져가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까지 꼭 바라보실 필요는 없고요. 창문 바라보면은 오히려 수비팀이 좀 더 불리하긴 해요. 네.
상대는 레펠을 타고 밑에서 1층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나가서 한번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지금은 안 나지니까 일단은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쌈싸 먹힐 수 있어요. 여기 바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창문에 있는 적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요. 트랩도 당연히 깼으니까 위쪽에 있는 걸,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여기 위쪽에도 한번 건드려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전시실 같은 경우는 유리, 그러니까 게임 시작 전에 한번 부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수지 않으면은 나중에 충격전이 일어났을 때 이 소리가 나가지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어요. 창문 이런 식으로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보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확실히 좀만 더 제대로 뚫으시면은, 그니까 여기 창문 여기 창문 붙어있는 적들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여기 창문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다 한다면 위에서 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여기 위에 보면서 위에서 오는 사람 잡으면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밑에 정문 쪽이라서 이렇게 러쉬하는 사람들 잡기 참 편해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 있을 땐 잡지 말고요, 잠 좀 이동해가지고 여기 바로 밑에 이쪽에 있을 때 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밖에 한번 나와서 구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리케이드를 왜 치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이쪽으로 돌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서 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창문 두 개가 나란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를 극도로 싫어할 거예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밑에다가 지뢰 설치도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실 때 조심하시는데 여기서 쏘면은 정말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나가서 보시면 여기 밑에 계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간도 있어요. 난간에 레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창문만 이렇게 살짝 깨가지고 난간 밑에서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심하시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지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나가실 때 그냥 몸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적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가 되게 복병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선도니까 되게 불리한 지형 같이 보이는데 2층이랑 같이 쓰신다면은 수비팀이 훨씬 더 유리한 지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구멍을 왜 뚫었냐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진입하기 힘들게끔만 하는 거지. 상대방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뚫어놓은 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도 뚫리는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한번 핑을 찍어보고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쪽인 것 같은데 안 깨지네요. 네, 아쉽게도 안 깨지는 걸로. 네,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이게 화장실 쪽이네요. 화장실 쪽. 딱히 그러면 더 이상 영양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깨져도 어차피 뭐 여기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또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쪽에서 오는 것만 막을 수 있고, 여기 밑에 테라스 위치 안 깨지는 게 좀 아쉽네요. 네. 테라스 위만 깨졌어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떨어져도 데미지 별로 안 입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쏘려고 했을 때에는 입구나 이런 게 다 깨진 상태에서 내려가서 쏴야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더 떨어지다가는 죽겠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도 뚫리죠. 일단 핑 찍고 라스트로 핑 한번 더 찍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수비팀 입장에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곳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라든지 총알차로 보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라든지 여기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니까 1층에 숨어 있는 곳이라면은 여기 밑에 바로 화장실이었죠. 이렇게 보이시는 욕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쭉 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일직선 이렇게 여긴 이렇게 여기 드론구멍 일직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앞에 라운지 바 있는 데부터 여기서부터 일직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공격팀이 수비팀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수비팀 공격팀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여기나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다 알려드렸다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여기에 숨어있는 거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숨어있진 않죠. 앞에 바로 창문인데 여기나 여기쯤인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 여기는 보진 않고 여기 이렇게 있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거나 여기가 저 비위에 뚫려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있거나 여기 뚫려있으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